코로나19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은 예전처럼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동차 기업 노조들은 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노조가 요구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인상 총액은 약 1조 원. 기본급 월 12만 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 예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노사는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노조는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한국GM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의 80%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됩니다. 올해 들어 한국GM의 자동차 생산량은 19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무파업 임단협을 합의했고 품질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현대차 노조도 임단협을 앞두고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도부가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해 고용 안정에 방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더라도 산별노조, 노조원들의 압박이 심해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가 줄고 친환경차, 커넥티드카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와중에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 요구는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일단 생존을 해야 직원들도 생존을 거기서 이제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단협 추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끝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그나마 지탱하던 내수 판매까지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 노사 관계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